자, 보면은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 말이 이제 rebel 이게 뭐야? 거역, 반역 이런 말이야. 이게 어디에서 쓰인다? 마케팅에서 쓰인다. 아주 사기꾼같이 영리한 놈들이다 하는 거지. 어떤 식으로? 너는 모두가 원하는 거를 모두가 원하는 거 살래? 이랬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니, 나는 그냥 좀 특별한 걸 원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우리 브랜드가 뭐 팔아? 그거 파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 이거를 이제 여기 레벨 반역 이런, 뭐 거부, 반역 이런 말을 쓴 거야. 그래서 이제 답도 이것도 반전, 거부, 뭐 이런 뜻이지. 자, 내용을 보면 이래. 자, 거부자들, 반역자들은 생각한다. 자신이 이렇게 뭐 반항이라고 보는 게 또 좋겠다. 반항. 자, 반항자들은 자기가 반항자라고 생각하지만 영리한 마케터들은 그들, 자기가 반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준대. 마치 우리들 나머지에게 영향을 주듯이. 이 마케팅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우리들 나머지한테 많이 영향을 줘서 물건 사게 하지. 그러니까 이 반항하라고 생각하는 나는 남들이 다 사는 건 싫어라고 하는 애들한테도 영향을 준다는 거야. 우리들처럼. 자, 말하자면 자, 모두가 다 그렇게 해. 모두가 다 그렇게 사. 그런 식으로 다 입어. 신어. 이렇게 말해. 그렇게 하면은 턴 오프니까 끄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런 생각, 어떤 생각에서 꺼버린다. 그게 뭐지? 다 하니까 아, 난 그럼 그런 건 싫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야. 희귀템, 레어템 이런 것만 신경 쓰는 거고 남들이 안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지.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 순서로 나왔다. 그러면은 누구야? 이걸 끈 사람들이지. 일반인이 원하는 거에 신경을 끈 특별한 걸 원하는 이 사람들은 뭘 찾아? 대안을 찾는다. 이 단어를 기억하고. 그리고 관계사로 동사가 어디 있나 봐봐. 이거지? 그래서 그런 거는 대안일 수도 있고 대안을 찾는 것은 영리하게 이렇게 계획만 된다면 정확히 뭐뭐라는 것이 된다? 이런 마케터라든지 설득자들이 네가 믿을 것이라 네가 믿기를 원하는 것이 된다. 이건 무슨 말이지? 자, 이 사람들은 주류가 아닌 대안을 레어를 찾을 거고 반대 것을 찾을 거고 특별한 걸 찾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계획적으로 되게 영리하게 마케팅 계획이 잡히면 이것은 바로 마케팅들이 마케팅하는 놈들이 네가 믿기를 바라는 것이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팔겠지. 뭐가 없지? 목적이 없으니까 와시 들어가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자, 우리는 반항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걸 안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영리한 놈들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 모두가 원해 하면은 신경을 안 쓰는데 이 사람들은 대안을 찾는데 그런 대안을 찾아봤자 그것은 결국에는 마케팅하는 놈들이 네가 이렇게 믿어서 사게끔 만드는 그런 터치라는 거야. 자, 내가 만약에 네가 이러길 바래. 생각을 어떤 한 생각을 뭐 한 생각 한 제품을 뭐 그 이렇게 고려하고 생각하기를 원해. 그리고 또 알아. 네가 거부한다는 걸 아는 거야. 어떤 거? 주류 특정. 주류지. 인기 있는 생각, 대중적인 생각을 거부해. 뒤에 거를 선호해서야. 뭐를? 네 독립적인 거, 독특한 거, 이런 게 와야지, 특별한 거. 이런 거를 유지하는 걸 선호해서, 이런 거를 안 좋아해, 거부해. 그렇게 알면 나는 무슨 물건 팔면 돼? 독특한 거, 희귀한 거 파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제시한다, 보여준다, 처음에
뭘 보여줘? 대중적인 대다수의 옵션. 대다수가 선택하는 걸 먼저 보여주죠. 왜? 그럼 반발심. 그러면 이거 반향심, 반발심 그걸 싫어하겠지. 그것은 네가 뭐 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다는 거지. 뭐를 더 선호해서? 실제 선. 내가 여기서 갑자기 내를 썼지. 나라는 건 뭐 하는 놈이야? 반항하는 놈이 아니지. 파는 놈이야. 마케팅하는 놈이야. 그래서 마케팅하는 놈이 실제로 선호하는 그거를 더 선호해가지고 너는 대다수 거를 없애버린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속아. 어떨 때? 우리가 이거를, 이게 뭔데? 반항, 저항, 반발. 이 단어야. 같은 말들이 이것도 있고 또 뭐 있어? rebel도 있고. 또 있는 답도 reverse도 있지. 이게 뭐 반항, 반발, 저항 이런 말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반항, 반발의 포지션을 유지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종종 속는다. 결국에는 그 희귀템을 산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이용한다. 이 사람들도 누구겠어? 마케팅하는 이 사람들이지. 이런 뭐를, 이런 반항심, 저항심이니까 저게 들어가지. 리버서를 뭐 하려고? 우리를 사기하려고. 독립적으로 사기하려고. 그런 선택을 고르게 하려고. 이게 독립적으로 인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그것은 그 선택이지. 그들의 목적. 여기서 그들도 누구겠어? 파는 사람들의 목적에 딱 맞는 옵션이라는 거지. 자, 일부 브랜드들은, 자, 이게 병렬인데 뭐가 보여? Have, taken, and positioned. 이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 완료, 현재 완료인데 뭐가 공통으로 쓰여? Have가 공통으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현재까지 take full, 이런 효과를 누려왔다. 이런 반항심을, 주류에 대한 반항심,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왔고 누려왔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잡았다. 이 똑같지? 브랜드랑 이거랑 똑같지? 네. 그러니까 themselves 붙여야 돼. 주목적. 그래서 자신들을 반항하다. 이렇게 자리매겨왔다. 그리고 그것은, 자, 여기 이제 해지를 썼는 걸 봐서는 얘가 선행사가 아니지? 앞에 문장이겠네. 자, 그래서 그렇게 자리를 매겨온 것은 뭘 만들어왔다? 더 강력한 브랜드 충성을. 여기에 로열티는 뭐라고? 돈을 주는 거야. 기술 사용료고. 이게 충성도 이런 뜻이야. 자, 대략 이런 식으로. 자, 우리는 반항하라고 하면서 주류에는 편승 안 돼서 자름대로 독립적인 선택을 할 거로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영리한 마케팅 하는 놈들한테 낚여서 결국에는 걔네들 원하는 것을 팔아주게 된다. 선택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야.